내일 경기 또 뭐 분석은 없어요. 네. 분위기 잡는 게 중요해요. 초반 기선제압. 자, 지난번 그러니까 다시 아까 이 얘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게리 콜한테 완벽하게 당했지. 솔직히 3-6개 하면서. 근데 얘네 제 공 못 쳐 무서워. 아우 나 그냥 이러고 나오겠냐고. 오늘 카디너스 폴티한테 당했던 거 안 갚음하듯이 네. 얘네도 자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자꾸 커트하고 물고 늘어지고 예? 해가지고 투구수 빨리 많이 늘리고 벌렌더한테 예. 했던 예. 것처럼 예.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렌더도 사람인지라 매번 컨디션 좋지 못해요. 실트 나온 거 놓치지 말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내일 치지만 1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또 뭐 리드 오프를 네. 네. 기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상위 타선에 어쨌든 배치시키는 게 나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1-3번 중에 하나. 예. 네. 출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최지만 선수가 또 볼넷도 네. 많이 골라내고 있고요. 그렇죠. 김선민님이 네. 그러니까 콜드 성격이 다혈질. 이거는 좋은 편이거든. 개지랄이에요. 예. 아주 상처 들어오네요. 예. 근데 네. 잘 될 때는 뭐 맞아 편안하지. 근데 조금 네. 뭔가 심사가 불편하면 저는 말씀드렸죠. 프란시스코 서비를 때리려고 썼다고 몇 년 전에. 야,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포스도 막 때리려고 놈이기 때문에 얘를 쉽게 야구하게 지 예. 플랜대로 가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네. 좋게 만들면 안 돼요. 99마일, 98마일 강속구 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예, 자꾸 신경을 건드리고 진짜 기습번트 한 번도 대보고 자꾸 예? 얘를 그냥 뭔가를 건드리게 하는 예, 네.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케빈 캐시 감독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투수 운용에서도 그렇고 네. 네. 타선 운용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네. 정말 그래도 템파베이 레이스한테 희망적인 거는 지난 그 경기에서 투수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20개 넘게 안 던지게 다 잘 막아놨어요. 그렇죠. 핵심 선수들은. 예. 그러니까 체력이 남아있을 거니까 총력전을 펼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휴스턴도 선발만 막아가지고 솔직히 라이언 프레슬리 초반 전반기에 그 공 아니에요. 네. 그렇죠. 초반이라고. 네. 옛날에 알던 프레슬리 돌아왔더만 뭐 네. 공도 느려지고. 근데 오스나 안 돼. 솔직히 네. 그 특급 마무리는 아니에요. 걔도 지금 흔들리면은 막 그러니까 진짜 이 불펜은 막 그러니까 저 오프너를 하도 많이 해본 팀이기 때문에 네. 체지로만 안 나옵니다. 아, 오늘 걔가 제일 불안해. 아, 걔가 제일 엉망이고 예.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 진짜 제대로 잘 던지니까 글래스나우가 진짜 4이닝 무실점만 버텨준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 바퀴 정도만 막아준다 해도 네. 템퍼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저는 딱 3이닝 봅니다. 네. 1이닝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내일 모튼 혹시 나올 수 없냐. 강규성님이 4이닝 이상 막을 수 있을까. 모튼이 그 휴스턴에서 4이닝 마무리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했었는데 네. 내일은 좀 힘들지 않나. 아니야. 그렇죠. 등판을 나올 거예요? 모튼 아니어도 네. 나오고 그냥 합류 하든. 아니까 지금 류현진 아직 최 류현진한테 커셔 나온 것처럼 망했잖아. 지금 네. 아, 모튼은 그냥 해서. 큰 그림으로 그 다음 챔피언스 시리즈 기약하는 거로 예. 탈락하면 소용없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런다고 모튼 나온다고 기존 불펜 애들보다 더 낫다? 굳이 장담할 수 없어요. 템파베이는 예, 예. 워낙 불펜이 세서 이게요. 네. 루틴이에요. 리듬 있게 그래서 딱딱딱 그 등판 일정을 지켜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늦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더 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한여름에 체력 많이 떨어졌을 때야 그때 뭐 그러지만 그쵸. 그냥 일관되게 루틴대로 가는 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루틴을 지키면서 네. 하는 게 선수나 팀에나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